뭐 신메뉴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골드킹. 오, 맛있다고? 비주얼은 완전 허니콤보네. 에? 다른 거. 다 협찬이야? 맛있는 치킨이네요.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협찬. 한번 그러면 시켜보자. 골드킹 한 마리에 뿌링핫도그. 레드킹은 따로 안 파나 보네. 골드킹 할까? 레드킹도 할까? 얘는 꿀오떡. 레드킹, 골드킹. 그리고 첫 번째 허니콤보 도착. 와우, 냄새 장난 아니다. 하나만 먹을까? 좀 기다릴까? 기다리자. 두 번째 선수 입장. 뿌링핫도그. 아, 얘가 호떡이야. 이렇게 생겼구나, 호떡이. 와우, 해보니까 또 색깔이 엄청 다르네. 그러면 얘가 뭐야,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오늘은 골드킹 냠냠냠. 진짜 맛있는지 너무 궁금해. 먹어보고 솔직히 말해줄게요. 리뷰는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골드킹이 나왔는데 레드킹도 같이 나와서 얘도 한번 먹어보고 골드킹도 먹어보고 얘가 허니콤보랑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시켜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과연 비주얼도 비슷한데 맛도 얼마나 비슷할지 한번 비교도 해보고, 맛있다는 얘기가 진짜 많아서 진짜 맛있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냄새는 진짜 좋은데? 일단 허니콤보랑 달라요. 많이 달라. 얘 완전 살덩이다. 얘가 딱 먹었을 때 뭔가 고소한 맛이 나요. 그러면서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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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장 꿀 간장 꿀 약간 이런 느낌. 허니콤보를 다시 먹어봐야 되겠다.
어? 얘 약간 매운데? 약간 후추 맛 같은 게 나는데요? 아, 지금 입이 좀 매워졌어. 응. 약간 알싸한 느낌이 막 퍼지네. 아, 우리 영원히 못 먹겠어요. 일단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먹어보면은 입에서 느껴지는 단짠단짠은 좀 비슷하고 허니콤보가 약간 좀 더 센 단짠단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둘이 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코로 확 퍼지는 향이, 얘는 뭔가 약간 좀 쌀가루 같은 막 그런 치킨 있잖아요. 어, 고소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포인트로 딱 잡히고 매워요, 좀. 아, 뭐 이런 거 아니고 후추맛 맞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류의 매콤함이 느껴지네. 그 얘는 몰랐는데 약간 계피향 같은 게 나는 것 같은데요? 계피향 맞나? 뭐 생강? 약간 뭐 이런 향이 살짝 나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냐 이러면은 모르겠어. 배달이 더 빨리 오는 데서 시키면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콜라 타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펩시냐 콜라냐는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알았죠? 아,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선방했네. 왜냐면은 간장치킨의 약간 절대강자, 허물 수 없는 약간 벽 이런 치킨인데 비빌만 해졌어. 근데 이 고소한 맛이 나중에는 조금 약간 느끼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얘가 더 바삭해. 이건 뭐 지점마다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배불러. 레드킹 윙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봉이랑, 그러니까 허니콤보 같은 스타일로 된 것 같아요. 날개랑 뭐 이렇게만 들어있대. 윙몽. 얘네 두 개로 배를 채워가지고 정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고추장 떡볶이 맛이야. 냄새도 그렇고 파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얘는 진짜 밥이랑 잘 어울리겠다. 실제로 간도 약간 밥 반찬 느낌이야. 짜! 고추장 떡볶이 맛 비스무리한 치킨. 밥 먹고 싶네 갑자기. 이번엔 호떡! 제가 호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왠지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옛날에 제주도 갔을 때 에코랜드라고 있거든요. 거기 스낵 코너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맛 꿀떡이다. 호떡 아니고 그냥 꿀떡. 그러니까 호떡 맛 시럽에 떡을 찍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딱 얼추 생각하면 맛있을 것 같지만 너무 달아. 이거 거의 한 다섯 명에서 나눠 한 입씩 나눠 먹어도 되겠어요. 마무리로 뿌링 핫도그다.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또 이 방이 커 보이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골드킹, 레드킹, 허니콤보 이렇게 먹어봤는데 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괜찮았네요. 그리고 호떡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뿌링 핫도그는 맛있는데 역시나 양은 한참 그렇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